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이 마누 바람. 와, 드론 날아가가지고요. 드론을 지금 현재 계속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예, 잘 찾아야지 영상을 올릴 수가 있겠는데 최선을 다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찍고요. 비가 막 오려고 해가지고요. 예, 여러분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벌써 드론이 몇 개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만 멀리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도 이 짓거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드론 한번 잃어버리면 힘 쭉 빠져뿐다, 마. 밥도 아직 못 먹는데. 오후 2시가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아유, 이제 넋두리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바닷가가 보여요, 여기서. 바닷가가 다 보이고, 산 거의 중턱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예.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감설입니다. 지목천 농림지역입니다. 면적이 243.8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 집 보이죠? 요 담 포함. 여섯 대로 이렇게 현장에 오신다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다 확인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쪽 전부터 해서 전기를 땡겨 쓰시려면은 전기도 신청을 하시면 바로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전봇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끝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데, 예, 여기 물 가지고 허드레 물 갖고 농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하고 위치는 참 좋습니다. 반대편에 쫙 내려다보이는 산이 이렇게 쫙 보이고,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바닷가가 보입니다. 자, 멀리 바닷가가 보여요. 자, 저쪽에 바닷가가 보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현장에서 서서 바닷가가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마을 제일 위쪽이고, 와, 이게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이라서 바람이 정말로 셉니다. 드론까지 잃어버리고 이 난리도 아니다. 어허이, 참네. 바람만 멈추었다. 오. 자, 요 땅은 요렇게 길다랗게 저쪽 끝에 전봇대 보이시죠? 예, 저 전봇대, 그 다음에 요쪽 끝에, 요쪽의 끝에. 예, 이 전봇대가 다 이 위치를 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요 부분은 여기 단차는 낮고 여기 단차는 높습니다. 정확하게 단차가 경계 부분은 여기가 단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차 없이 그냥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코스모스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죠? 그리고 여기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바람 너무 분다. 오, 카메라 막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자, 비닐하우스 뼈대 해가지고 이거 한 9평짜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비닐은 다 날아가고 뼈대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시는 분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우, 카메라 막 날아간다. 자, 요 밑에 동네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바닷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바닷가 저 보이시죠? 네, 바닷가가 이 앞에까지 이렇게 바닷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빠르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카메라 막 돌아가요. 오, 아이고. 자, 이렇게 땅이 평평하게 230평이 조금 더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길을 잘 물고 있고, 이거 현황도로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동네 현황도로하고도 건축허가가 나나 봐요. 이 부분에서 요 위에도 허가가 났거든요. 전원주택도 짓고 여기 오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왜 아버스노 내한테. 야, 아저씨 힘들어 오늘. 드론 잃어버리고. 자, 요렇게 보셨습니다.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 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주저 말고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고성에서 바닷가가 보이는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